대폭 완화하는 등 출구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뉴타운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가 뉴타운 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해제 기준을 마련하고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체 토지 소유자의 50% 찬성에서 25%만 찬성해도 해제를 할 수 있게 된 내용이 핵심입니다. 주민 전체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에 참여를 하고 그중에 25% 전체 토지 등소에 대해 25% 이상이 반대를 하면 해제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전격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뉴타운 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주민 반대가 컸던 뉴타운 구역이 해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제를 원하는 반대 주민들은 신속한 해제 절차 진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25%라는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것이 조금 난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광명시 예를 들었을 때는 주민투표율 51%가 나왔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하고. 하지만 조합과 추진위 등 뉴타운 찬성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뉴타운 구역이 해제될 경우 그동안 쓴 비용, 이른바 매몰 비용 때문에라도 어떻게든 재개발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매몰 비용에 대한 해법 없이 뉴타운 해제 기준 완화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명확하게 해서 나와줬으면 저희들이 얼마나 물었구나라고 알고라도 있으면 좋은데 75%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고 25%를 물어서 낸다는 얘기예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매몰 비용은 광명에서만 300억 원대. 경기도가 마련한 이번 기준으로 뉴타운 찬성과 반대 주민들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후속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로드 뉴스 조윤주입니다.